어? 진짜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? 네, 오늘 기상 미션은 어제 고지해드린 대로 부자들의 아침 습관입니다.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부자들의 아침 습관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. 한 번씩 같이 확인해볼까요? 명상하기. 저희는 특별히 건강까지 챙겨서 가부좌 자세로 치아 10번 부딪히기를 할 겁니다. 네? 네. 이 운동은 치아가 튼튼해지고 목 감기를 예방해준다고 하네요. 오. 2번 찬물 샤워. 찬물 샤워는 고무대야에 들어가서 목까지 담그고 10초 동안 활력을 찾고 나오시면 되고요. 어? 뭐라고 목까지 담그라고요? 목을 담근 게 아니고요? 물 한 잔 마시기. 아, 저 소금물이네. 뭐 눈치채셨겠지만 뭐가 섞여 있고요. 피디님 그럼 만약에 소금물이 걸리면 네. 다시 일로 와야 돼요? 네. 와 최악이다. 신문기사 읽기. 문장을 틀리지 않고 읽으시면 되고요. 어? 국민이 형은 글렀다. 천천히 하면 되지? 맞아요, 형. 천천히 하면 돼. 5번. 긍정, 확언. 와, 3만 배 강력해진대.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지인에게 전화해서 긍정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시간이요? 이 시간에요? 아, 성공한 사람들이 일어나 있을 것이다.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이거 하니까, 그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으로 호흡하기. 네,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들은 덕담의 끄듬절.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한 지인이 부자 되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으면은 부자 되세요 하고 요자를 30초를 이어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요? 네. 자, 기록 경기고요. 개인전이고요. 아, 기록 경기요? 가장 빨리 성공하신 세 분에게 아침 식사 드릴 거고요. 난 왜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모르지? 아, 형이 성공해서 그래. 아. 이거 왜 안 되지? 이게 안 되는데? 그럼 어쩔 수 없지. 와 너무 아파 이거. 어쩔 수 없지. 오케이 오케이. 네. 자 도전 외치면 시작할게요. 도전! 아우. 뭐야 지금? 여유롭습니다.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신발 신고 가? 10초예요. 몰라. 목 담그시면 네. 시간 잴게요. 와! 목 담그고 몇 초인데? 아, 씨! 아, 씨! 아, 이거 안 된대! 한 방에, 한 방에. 빨리, 빨리 가. 아, 시간 없어. 몇 초? 아, 엉덩이, 엉덩이 이상해. 몇 초? 아, 엉덩이, 엉덩이 이상해. 엉덩이 뭐야? 오, 이거 너무 차가워, 근데. 얼음 물이니까 사람 찍으면 뭐, 씨. 3, 4, 5, 6, 7 이게 어떻게 저렇게 찌그러지? 9, 10 와! 자, 제발! 제발 소금물! 제발! 자, 돌아가! 가부좌로 돌아가! 가부좌로 돌아갈래? 아. 와! 나이스! 뭘 해? 뭘 뭐해? 한국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과장과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이 추천한 흙 속의 진주 같은 도시 진주에서 끝났다 형은 이병헌 병원의 원장 이병헌 원장은 이병헌 병원 원장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 진짜 1등이다 잘한다 미스터 심센 씨가 근막 통증 증후군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 석회화 건염 회전근 개파열 너무 어려워 난데 흉곽, 출구 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전했다. 인정, 긍정하기. 가장 성공한 사람? 누가 있어? 마이크 내려놓고 내려놓고. 그냥 통화하면 돼요? 왜요? 아빠. 아빠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? 열심히 살면 돼. 아빠처럼. 아들딸, 결혼해서 아들딸 잘 낳고. 아니, 덕담 하나만 해주실래요? 덕담
우리 아들 딸들은 잘 될 거고 잘 살 거고 또 행복한 자복한 가정을 만들 거야.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.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. 그래 만들어야지. 알겠습니다. 아빠 생각할 때 아빠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? 가장 성공한 사람? 우리 네. 아들. 나? 네. 알겠어요. 친구다. 네. 친구야 어디시다. 너 이제 저기 인정? 어머니, 인정! 어머니하고의 통화 그 문제 정확히 촬영한 거 아시는 것 같아. 아, 어? 엄마 아빠 그럼 자복한 가정을 이루세요. 오케이. 자복한 가정을 이루세요. 100% 안 돼. 이루세요 했어야 돼. 상수배 갔어. 6 7 오, 가네. 10초? 이제 10초야. 두 번 더 해야 돼. 12초. 안 될 건 바로 다시. 13초. 어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15초. 20초. 10초 남았어. 끊겨, 끊겨! 할 수 있어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됐다, 됐네. 우와! 이분 이거 진짜 잘한다니까? 와, 진짜네. 난 가수. 5분 18초.